네, 안녕하세요. 리뷰블 TV 푸드 안테나 라면 어디까지 먹어봤니?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아입니다. 예, 오늘 리뷰해 볼 또 라면은 삼양에서 나오는 열무 비빔면이야, 여러분. 여름에 되면은 이게 열무 김치 굉장히 아삭하면서 아주 쌉싸름한 맛.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비빔면 이렇게 비벼 먹을 때 굉장히 맛있어. 여기 열무 김치 또 시원한 그런 또 열무 김치의 또 이런 매력을 이렇게 또 비빔면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라면이지, 여러분들. 비빔면 기존에 이제 또 이게 열무 비빔면이라고 이렇게 있었어. 삼양에서 계속 나왔던 그런 제품인데 다시 또 약간 포장갈이를 한 건지 포장을 좀 더 새롭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길래 좀 뭐 맛을 더 한층 강화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. 그래가지고 한번 맛보려고 구매한 그런 제품입니다. 예, 매콤새콤한 맛이 입맛 돋구는 열무 비빔면. 예, 130g에 530칼로리, 그다음에 건열무 1.7% 함유된 뭐 그런 제품이래요, 여러분들. 뭐 조리법이야 뭐 비빔면들, 기존 비빔면들하고 뭐 다를 거 없고요. 제철 채소 열무와 그다음에 이제 매실 이런 거 여름 입맛 돋구는 게 새콤달콤한 그런 맛을 농축액을 넣어서 시원한 비빔면에 감칠맛을 더했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제품입니다. 나트륨은 1220mg 61% 탄수화물이 82g 25% 당류 7g 7% 콜레스테롤 없고요. 지방 10g 35% 트랜스지방 없고 포화지방 10g에 67%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다. 요 면도 좀 더 이렇게 좀 담백한 그런 면이네. 근데 색깔이 약간 노리끼리해. 자, 그 다음에 건더기거나 뭐 이런 스푼은 없고요. 그냥 딱 액체 스푼만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다. 자, 그럼 한번 잘 조리법대로 한번 끓여서 또 열무 비빔면 맛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큰 차이는 없어.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이 약간은 노리끼리한 그런 면이고 건더기나 이런 거는 아예 없어요, 여러분들. 약간 좀 그런 거는 좀 부실한 편이긴 한데 자, 한번 그러면은 전형적인 비빔면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. 그냥 액상 스프에 면만 이렇게 해서 비벼 먹는 그런 느낌이다. 보시면은 벌써 색깔도 여러분들 일반 비빔면들하고는 좀 색이 좀 다르잖아요, 여러분. 예, 느낌이 비주얼적으로 그잖아, 여러분들. 제대로 한번 또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열무 비빔면. 면발은 그냥 그대로야, 여러분들. 뭐 변한 게 없어. 옛날에 열무 비빔면 맛이 이런 맛이 아니었는데 감칠맛이 굉장히 좋았는데 약간 밍밍한 그런 맛이야, 여러분들. 밍밍한 그런 맛이고 참기름도 안 뿌려져 있는데 그 비빔 소스 안에 들어있나, 이렇게 윤기가 기름이 이렇게 기름 맛이 이렇게 강하지. 먹다 보니까 이게 왜 열무 비빔면인지 모르겠어. 그냥 전형적인 비빔면이긴 한데 기존에 나와 있었던 열무 비빔면 하고 좀 뭔가 포장도 좀 바뀐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한번 뭐가 또 달라졌나 해서 맛봤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어. 근데 뭔가 맛은 약간 변한 것 같은 그런 거. 근데 더 맛있어졌다 또 그런 것도 아니야, 여러분들. 제가 원래 열무 비빔면을 꽤 좋아했었거든요. 그 맛을 처음에 나왔을 때. 근데 뭔가 이게 조금 더 기름져졌다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까지만 할게요. 지금까지 리뷰빌 TV 라면 어디까지 먹어봤니? 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뭐가 변했다는 거야 이거. 그거 참 신기하네.